Yeah.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길이 받으셔서 일장 성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계시록 2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여자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감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오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신성과 예외상에 의하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어른을 하라. 둘째 사람이 그들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알고 왕으로 가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운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물못에 던지우라. 4장 성가입니다. 천지의 대 가서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범죄한 인간들이 어찌 측량을 하겠나이까. 그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나이다. 이 큰 구원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되 예정대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의 왕국으로 회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말이요 노아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이 잠깐 후에 불타버리고 홍수가 터지는데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나이다. 다림줄을 굳게 잡고 아무리 사탄이가 끌고 가도 하와같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같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야 된다고 외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길을 막지 못했나이다. 우리 이 시대 예수룹바벨 가는 길이 재림주 만나는 길인데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우리 주님 십자가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로 왔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사오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사 말씀이 오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말씀대로 복받게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자들이 시험의 때라 시험에 잡혀있고 나오지 못하고 또는 질병으로 육체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선악과를 먹여놓고 우리를 이렇게 백방으로 괴롭히고 속이고 대적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악의 세력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마겟돈으로 정리하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고 들을 때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자 손손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루어져서 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외국이나 지방이나 이 말씀 듣는 모든 우리 근속들에게 하나같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가 종점입니다. 다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갈 길이 없어요. 여기 안 가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리스 말로 문자가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끝이 뭐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한국 훈민정음은 제일 첫자가 뭡니까? 기역입니다. 끝에 뭐요? 희읗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은 기역과 희읗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알았어요? 이 성경 구약이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 번역이 되고 거기서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 말을 기준해서 알파 오메가 계시록에 세 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21장,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인데 창세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 창세기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죠. 잘못하지 말라고. 그 잘못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한다 이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법으로 안 되니까 무조건 줘버려. 그래서 아깝게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냥 그 조건에 택해놓고 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마음의 문을 열세요. 선악과 역을 꼭 두드리는데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큰 전쟁입니다. 얼굴 보면요. 졌는지 이긴지 알아요. 웃으면 이기고 안 웃으면 졌는 거예요. 예? 좀 웃어봐요. 웃음 있어요. 웃지. 신경전도 나는데. 예? 자, 이 일절 참 좋지요. 생명수 생명가가 바다마다 맺힌데 참 게으르사람 좋다. 맨날 잔다고 따먹고 물 마시고 먹고 따먹고 이거. 그것도 영원히 세세세토록. 그래서 무궁세계는 끝이 없어요.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1장에서도 무궁세계를 말했거든요. 21장에 등장하고 2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무궁세계 강경이에요. 근데 이제 22장 6절부터는 거기 들어가려면은 20장부터가 20장부터 왕국권 지상왕국에 그래서 예언을 지켜라. 세세 왕권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100% 진리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100% 믿어야 되죠? 근데 못 믿어요. 아담이 안 믿었어요. 왜요? 만들 때 그래 만들어서 안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책임져야 된다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구약은 일곱 번이요. 예수는 여덟 번째예요. 그 잠언 24장에 참나 아침에 강대상에 일곱 번 넘어진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일곱 번 벗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덟 번 일어나고 일어나 그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7일이 두 번이잖아요. 창조 안식일제 7일, 율법 안제 7일, 예수는 부활은 8일.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가요. 일곱 번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나서 술을 빨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님 일어나. 그 술을 빨고 오니까 솔로몬 성전이 복구가 된 거예요. 이런 말씀 내가 하나 누가 합니까? 예? 시리를 났지니? 예? 그러면은 왕국에 가긴 가야 되죠. 주님이 보내줘요가. 그래서 십자가도 공짜로 줬어.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지. 그 다음에 세마포도 계시록 19장에 언제 들었어요? 금요일에 들었어요? 수요일날? 안 들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돼. 19장. 응? 세마포를 입혀진다. 입혀. 애기들 2살, 3살짜리 옷도 못 입어. 그렇죠? 그거 엄마가 입혀줘. 야, 옷 입자나 세수하자. 머리 빗자. 가자. 옷을 입혀. 데리고 가야지. 벌거벗고 못 가잖아. 우리 예수님도 당시 신부를 옷을 만들어 입혀서 결혼식장 가자는 거예요. 팔자 곤쳤다. 응? 옷도 없는 것이. 신랑이 만들어 입혀가지고 같이 영원히 살자 하니 이 말씀 알아듣는 기가 있어. 기가. 이 계시록 듣는 기가 있어야지. 기가. 근데 목사장도 신부가 많아도 안 들어요. 기가 막혀서. 왜요? 하나님 기구를 막아놨어. 택한 자만 기르잖아요. 예? 그러면 6절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주고 하나님의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선지자 영 사도 영이 아니고 사도는 이루어진 거고 선지 영은 이루어질 거.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만일 보냈어요? 그 천사가 이만일이라케. 참 신천지 개천지야. 성경 본문도 못 읽고 그 신천지사 만나가지고 당신 어째서 이만희가 주의 종이 할게요. 계시록 20장 16절에 있다는 거예요. 보자. 심지어 벌써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이 사자가 이만희래. 자, 개똥소리 하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요한사도에 계시겠죠? 1장 1절에 천사를 부렸지. 천사가 사자요. 그 6절 말씀에 천사를 했죠. 천사가, 우리도 천사가, 우리는 다른 천사야. 내 천사도 있어. 재앙을 쏘는 일곱 천사도 있어. 천사라고서 부리는 종이요. 하나님 쓰는 종이 천사라케. 하늘의 사자, 하늘 천사, 사자 사자야. 하늘 사자야. 그 하나님 쓰면요. 마귀도 악한 사자야. 예? 악령도 써요. 그 성령도 역사예요. 근데 계시로 줄 때에 하나님의 계시야요. 1장 1절에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못하니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줬다. 그럼 예수를 받아가지고 예수만 내니까 천사를 지었어요. 천사를 열어와. 요한에게 좀 보여줘. 그래서 요한이가 받을 때 천사가 보여줬다. 그 천사가 사자란 말이요. 그 이만이요? 그 이만이 나이가 2000살이야? 방법이 있어서? 이만이가 땅에 살아 천사야? 화장실 가는 게 뭐 천사야? 천사가 화장실 가요? 안 먹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속아요. 속아. 자, 그러면 21장 좀 봐요. 옆에. 21장 21절. 참, 딱 네가 말하면 딱 맞아. 21장은 21절이야. 응? 뭐, 무슨 말인데?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우리가 살집이에요. 여러분 살집을 지금 구경하는 거요.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이게 무궁색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집이요. 여러분 아파트 사람이 몇 평 사람? 한 500평 돼? 50평은 안 되지. 무궁색으로 끝이 없어. 각 개인이 엄청 넓은 데 살아.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가 성전이래요. 예? 예수가 성전인데 이 땅에 사람인데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 했어요? 너 예배드리는 성전 46년 지은 해도 대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멋있는 성전 3일에 딱 지어줄게. 알아듣질 못해요. 아니 이 사람아, 이 집을 지는데 46년 졌어. 그거 뜯는데도 3일에 못 뜯어. 철거할 때에. 그 여자는 3일에 지은다는 거요. 이런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율법아, 율법 성전아, 나를 때려 죽여라. 그래서 무덤에 묻어라. 부자 무덤에. 내가 3일에 일어나 끼다.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한가, 내가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전에 몰랐어요. 3년 가셔줘도요. 성경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깨닫고 합니다. 난 묵상하면요. 자꾸 성경이 깨달아져요. 예? 여러분도 깨달아져요? 그럼 내 동생이야. 응? 자꾸 깨달아지면 동생이고, 안 깨달아지면 원수놈이야. 응? 그 수렵을 동생 될까요? 형님 될까요? 그러면 원수놈 될까요? 재밌어요. 자꾸 용이 공격하면요. 성경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마귀는 밤낮 참소. 우리는 밤낮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지. 자, 우리가 살 집은 지금 이 세상 아닙니다. 이 지구 없어지고 나서 어딘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도들 집을 다 지어줬어요. 보석금으로. 열두 진주 보석이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요. 열두 문이 있고 열두 선지가 있고 열두 사도가 있어. 그 구약 사람, 신약 사람 다 같이 가는데 23절에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수가 빛이요. 삼위일체 빛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또 그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환한 사랑이에요. 뭐 따지고 무슨 뭐 네 잘했느냐 잘못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라케 원어로. 아가페 사랑. 인간들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어요.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제 간에도, 세상에 노년이나 유년이나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지. 조건 틀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조건이 필요없어. 무조건 사랑이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그 주신다 앞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초막지를 쓰면요. 작은 예수가 돼요. 따라서 나는 작은 예수 됐기다. 왜? 포도나무 가지니까.
그런 사랑은 아직 없어요. 아직도 야, 너 그랬지? 하지 마세요. 그냥 덮어두자. 이런 몫이 7번. 따지면요, 개똥 자꾸 뒤집으면 구덩이 나와. 그쵸? 그냥 덮어놔버려. 왜? 하나님 덮었는데 내가 무슨 조건으로 따져?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그거요. 그 우리가 살 집이 이게 상상적이에요. 지금 보질 못했으니까 이상세계인데 그 뭐 이 땅의 천연한식이 끝나면은 거기 가는데 24절에 만국이 뭐 이 지구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천연시대 왕들이 순교자 변화성도들인데요 그 왕권 가지고 가는 거요. 그게 지금 왕을 따놔야 되지. 지금 종족 됐다 그러면 영원히 종족이야. 그 왕권 딸 거요. 종족 딸 거요. 응? 목숨 바쳐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6장 보니까요. 예수님 설교가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율법을 막 옷에 써가다네요. 율법을 외워요. 쉽게 외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율법은 아는데 사랑이 없어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이 7명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수륩밥에 보입니다. 학계서거나 보입니다. 다니엘서 보입니다.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한 거기 밤이 없어요. 도둑님이 없어요. 만날 낮이야. 만날 빛이야. 그렇잖아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는 밤이 있어. 거기는 없어. 예? 예수 통치는 밤이 없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사람은요. 마음 어둠이 없어야 돼요. 밤은 어둠이거든요. 흑암. 흑암 뚫고 나간다. 그 흑암이 우리 체질 속에 박혀 있어요. 선악과 질이. 이게 이제 큰 고민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 안 들어. 응? 교회 가자 하는데 갈 마음이 있었는데 자그나게 각실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계시만에 기도 갔어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흑암이 덮이니까 기도 못 하고 잤어요. 예수님 알려줘. 야, 얘 병들었다. 네 마음 원이지? 육신이 약하도다. 야, 육신이 썩어요. 그냥 두면요.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말씀 방백 뚫어서 박살 내놓고 다시 만들어야 예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슨 사람이? 천년시대 사는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바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잘 살아야 천년시대 가고, 천년시대 영광 누려야 무궁무진하게 가면은 그 끝이요. 영원토록 그 영광. 예? 이게 성경 계시록 종점이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래. 큰일 났다. 거짓말자에 못 간단다. 근데 10편 116편 보니까 11절에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자에 가는데 누가 무무쇠 가겠냐 이 말이오. 그게 예수님이 중간에 와서 아버지 이들이 지은 죄를 내가 다 책임지고 저주받을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중과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맙지요. 따라요. 죄는 내가 짓는데 벌은 예수가 받고 복도 내가 받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일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럼 창세기 차단이 3장. 자, 원리. 이 아담의 타락의 원리. 타락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가?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법입니다. 이걸 다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해서 아담은 너는 죽어라. 너는 흙인데 흙으로 가버려. 그래서 6000년 동안 940억이 흙으로 가십니다. 지금 세계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73억이죠. 아래 발표하되. 우리나라는 몇 명이요? 우리 남한은 몇 명이요? 자기 나라 백성 뭘도 모르네. 5,300만. 조금 늘어났어. 예? 북한은 2,700명. 예? 그러니까 세계는 73억이 사는데 하늘로 갈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어. 왕권은. 이 하늘 별따기지. 하늘 별따기. 예? 하늘 별따기란 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좋은 동산에 6일 동안 만들어서 여사라. 그래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생명과가 옆에 있어요. 예? 선악과 생명과 두 나무가 있어요. 대표가. 하나님은 먹지 마 선악과. 뱀은 먹어. 예? 지금 좋은 사람 먹습니다. 지금 좋은 사람 선악과 먹겠다고요. 예? 6천년 사건. 6천년 전에 우리 아담이 싸울 때 그 사건이 알파 사건이요. 우리는 오메가 사지만은. 그러면 찾았어요? 3장 가요.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아담이가 자기 마누라 이름 썼어요. 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하와는
여자의 대표죠. 산자 어머니. 그럼 아브라함은 열조의 아비죠. 사라는 뭐예요? 열조음이야. 그걸로 내려간 거지요. 이 저주가 축복 바꿔줄 때 아담은 저주인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표요. 하나님 복을 줬어. 무조건 줬어. 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 그 전에 입고 있던 옷은 어디 갔어요? 아담이 가죽옷 입으시니 그 전에 옷이 있었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옷이야. 영광의 옷, 말씀 옷인데 뱀이 가죽 앞에서. 그 아담은 나체야. 복구를 벗어. 그래서 벗었으니까 무화과를 잎을 심화했다고 그 옆에 봅시다. 자, 6절에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탄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자요? 여자요? 여발에서 대답해. 이 실과 누가 따먹었어? 니 잘났다 그래. 그러면 먼저 따먹었으니까 벌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인지라. 그 남편은 이제 남자인 줄 잠깐 나도 병신 바보같이 그 여자가 좀 안 먹어야 됐긴데 왜 받아먹네 이 말이요. 그렇게 동참죄야. 그 다음에 7절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봐요. 눈이 어두울 때는 옷이 있었는데 눈이 선악가가 와서 눈이 밝아지니까 벗었어. 그 눈이 무슨 눈이요? 뱀 눈이요. 죄의 눈이, 악의 눈이 밝아졌어. 여러분 눈요? 나 보여요? 그 육신의 눈이요. 수르바벨이 보여요? 영적 눈이요. 보여요? 안 보여? 수르바벨 구비서 안 보여요? 아, 하나님 인이 안 보인다고? 눈 빼버려. 그 육신의 눈이야. 아담 이상해요. 여자가 열매를 줬는데 선악과를 먹으니 옷이 홀딱 벗겨졌어. 그 전에 무슨 옷이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옷이야. 그 갈라디아 3장 27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 옷을 입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가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키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예언서를 전부 피로 사시니까 그 예언서를 재단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이 재단사 있어요? 양복 맞는 재단사? 없어요? 그 이사야 원단 예레미야 원단을 쭉 펴놓고 잘라서 옷을 붙여 만들어. 그게 세마포라니까요. 자, 계시록 19장 1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왔어요. 근데 혼인 잔치는 준비되는데 신부가 없단 말이요. 그 신앙이 급해가지고 세마포 만들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아담이가 행실이 나쁘니까 다시 옷을 입힌 것이 예언 옷을 입으면요.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이 벗겨지고 날아가고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신랑이 돼서 안식하되 천년안식, 무궁화식 다 간다 이 말이요. 원리가? 여기 옷 입었지요? 그건 옷이 아니에요. 추워서 입었지. 겨울 되게 두껍게 입고 여름에 호두꼬리만.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거고. 응? 목욕탕에 가니까 옷이 없습니까? 목욕탕 옷 입었어? 그래도 부끄러워 안 해요. 이 껍데기 옷은 옷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옷은 영적, 죄요. 죄를 가리우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옷을 다시 만들어봐야 돼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니까 아담이 먹혔어요. 옷이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와서 옷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나무로 생명나무가 꽉 찼는데 다달마다 열두마다 열매가 맺히니까 따먹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죄악의 눈입니다. 예? 선악과 오기 전에는 죄 앉아서 지 없었어요. 벌거벗어도요. 안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을 굉장히 속입니다. 대구에 6.25 때요 백동계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그 찬송 불러요. 그러니까 막 한참 도착이 되면요 제약 벗었지요. 예, 옷 벗어. 자기가 벗어. 이 옷을 벗어. 그리고 나가. 그 대구 한복판에 태평도 나가는 거요. 백차가 다 잡아갔어. 야, 너 풍기불란이야. 왜 낮에 옷을 벗고 나가야. 여기 영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이 죄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사람은 손 못 대요. 하나님이 만든 말씀을 순종 안 했으니 옷이 벗겨졌는데 순종하게 해서 옷을 입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기독교 원리요. 응? 그래서 모르겠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알아요? 잎이 넓적해. 칠기줄로 이게 엮으면 치마가 돼요. 그런데 앉았다 서면 찢어져.
그 만날 화가면 아로 다 이파리 평생 예? 참 더럽게 됐다 이게죠. 옷이 없다. 그리 하나님이 걱정이야. 어? 영광 받은 만들 인간이 병 따라갔으니 어떡하노?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아들아 네가 죽었어. 언제 갈까요? 69일에가 다니엘 9장 봐. 가 어떡하겨? 나무에 먹게 줄지 받아버려. 그래 시편 22편 6절에 따라서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가라사대 아버지요 난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사람들의 해방거리요 비방거리입니다. 항소가 나를 밀어요. 내 혀는 이틀에 붓고 내 살은 총밀같이 녹아지나이다. 내 뼈는 셀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요 시편 22편이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대신 죽어라. 우리가 죄인을 살이 될까니가 우리가 만든 물건이 죄지경이 됐을 때 옷을 벗었으니 네가 가서 옷을 입혀라. 알았어요? 그래서 구름타 가야 되지요. 잘 이끌어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대한란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마포에 복 입고 올라가노라. 응?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람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숨을 자리가 없어요. 숨을 자리는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어요. 종말에는 초막절이 피난처예요. 예? 하나님이 피난처 만들어놔서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가서 고센 땅에 피난처예요. 고센 땅에 400년을 살아. 하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약부터 종말까지 7대 법을 세웠어요. 그 7대 법이 구원의 법이에요. 그 남편이 5명인데도 수가성 여자는 몰랐다니까요. 예수 만나서 남편이다. 그 전에 아담부터 쭉 법이 5개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하나님 따졌어요. 야 아담아 어떤 놈이 너보고 옷을 벗었다케 따지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아. 너 왜 이렇게 옷을 벗었느냐. 내가 만들어서 콧구멍 생기어서 아무것도 아니고도 남자와 여자가 벌고 벗었으나 부끄러워 안색이 부끄러워. 응? 해서요. 보세요. 2장 24절. 응? 2장 24 찾아요. 2장 24절. 이걸 알아야 계시록 20장에 딱 답이 나와요. 응? 그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육적으로는 가정제도고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교회제도요. 근데 여기 남자가 말이요. 누굴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대로 여기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박서방이야? 최서방이야? 어? 무슨 서방이야? 예수 서방.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웠어? 여기 남자는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배꼽이 있어 없어? 여러분은 있잖아. 여러분 부모 있죠? 배꼽 없으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모든 동물도 배꼽이 있어. 근데 아담만은 배꼽이 없어. 왜요? 헐덩어리야. 그러니까 아담은 부모가 없어. 아니 성경 제대로 봐요. 그럼 여기 배꼽 있는 아담 누굴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나중에 보세요. 배꼽 많죠. 속도 가서 예수님 배꼽 봅시다. 예? 근데 아담은 배꼽이 없어. 그 무궁시대 가서 아담 찾아버리면 간단해. 물어볼 거 없어. 배꼽만 보면 돼. 없으면 그놈 아담이야. 딱 한 사람 있어. 아담. 여자도 배꼽 없어. 예? 웃지도 않네. 아,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먹고는 옷이 벗어졌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 하나님 영광의 빛이 떠나갔다. 그래서 두려워. 이거 제일 기면 가슴이 안 들려? 심장이. 회개하면 괜찮아. 회개하면 이게 정상이다. 그래 뭐 큰일 졌으면요. 그래서 형사들은 가슴 손대보고 거짓말 청지기 거짓말 탐지기 딱 대고 벌써 그 기계 보면요. 제기 넣으면요. 피가 떨어. 그 나타나. 예? 하나님은 그는 그 거짓말 탐지기 없어도 딱 보면 알아버려. 아담은 어디 가느냐? 숨었어요. 왜? 벗었어요. 누가 벗었냐? 그 여자 일단 여자가요. 갖다 줘서 먹어서 벗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지. 내가 사랑 줄였고 아가페 사랑 줄였고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기다려. 4천여 만에 주님이 죽으러 왔어요. 예? 그 십자가 달려 죽었어. 나무에 높이 달려 죽었어. 왜? 죄가 제일 많어. 이 지구촌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예수야요. 이단입니까? 죄 없으면 안 죽어요. 죄 많이 짓을 잡아다 나무에 높이 달려 죽이래. 그게 십자가, 중앙 십자가.
십자가가 세 개인데 중앙에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 오른쪽 왼쪽은 다 강도들이야. 그 이 주변에는요 예수 밑에 전부 강도 때문에 살아. 따라서 나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씻었다. 형님이 갚아줬다 빚을. 그래서 죄 짓고도 살았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요. 그런데 보세요. 3장 가서요. 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말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에서 예수란 말이요. 그 아담의 둘이요. 헐덩어리 아담, 만든 아담, 창조 아담. 그 아담같이 됐어요. 예수가 됐단 말이요. 선악을 먹어가지고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 예? 아, 선악과 술에 죄를 뭔지 몰랐는데 선악과 도는데 제가 막 나타나. 선악과 뭐요? 탐심, 정욕, 명예욕, 물질욕이 탐심, 우상숭배죠. 그 선악과가 율법을 가르쳐줬어. 선악과는 뭐냐? 율법이다. 그 율법의 613가지 십계명이 선악과 먹어서 그렇다. 선악과 없을 때는 법이 필요하죠.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법이 필요하죠. 죄를 지니까 이런 죄를 짓다는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오세야, 너 백성들에게 장로 불러놓고 율법을 공포해. 이 율례를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아 기록했어요. 예?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막 찌르고 막 가시안 치우고 막 못 받고.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예수가 율법을 마치다는 게 로마서 10장 몇 절이죠? 네? 4절이죠. 생전 처음 듣는다 그 소리.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 죄인은 못 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아 선악과 먹었으니 죄를 짓잖아요. 쫓아내. 쫓아내. 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우리 중에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아들 예수가, 예수같이 아담이가 안다 이게요. 아, 죄를 안다 이게요. 그래서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무슨 나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렇잖아요? 어, 2장 보세요.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여러 각종 실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했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런 너는 이 동산에 못 살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7대 법이 하나님 법인데요. 예수 법이에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해 주었다니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람이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루 그룹들과 그룹이 이제 그룹이 뭐지 알아요? 내생물 알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들. 아, 이사야 6장도 있고 계시록 4장도 내 생물 있잖아요. 그 다음 에스겔 1장 10장에도 그룹 있죠. 이게 내 천사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천사인데 다른 말로는 그룹이라 해.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연금을 두어. 하연금은 불칼. 예? 무기. 아담이 또 들어와서 생명을 따면 큰일 나거든. 이미 선악과 먹어서 생명과 먹을 자격이 없어. 예? 여러분은요 아담 후손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끝나서 죽었어. 죄사선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에 철철 넘치는데 이 사랑 안 주면 누구 죽겠노? 코끼리 죽겠나? 송아지 죽겠나? 내가 만든 사람을 줘야지. 그래서 조건 없이 무조건 70년 해보, 70일에 해보, 69일에 해보, 세일에 건축, 성전 건축, 이렇게 당신이 연대를 정하고 당신이 강건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먼데서 소리 듣고 와서 복 받아요. 응? 요 잔치집에 마지막 잔치집에 초막절 잔치 오고 싶어서요 억지로 왔어요? 응? 억지로 왔다고? 뭘 잘했다고 억지로 와? 하나님 부르면 빨리 와서 먹어야 되지.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지켜요. 몇 년 지켰느냐? 6000년 지켰다고요. 그래서 7대 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예수인데 예수는 영이지만은 아담에게 생명나무 에덴 동산 폭발을 세워놓고 이 나무가 내니까
이거 먹으면 돼. 근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뱀이니까. 그런데 뱀이 와서 자꾸 선악과 먹으러 간다. 지혈매, 지역 같이 살자고. 그래서 아담 해가 넘어져서 6천년 뱀의 종이 됐잖아. 그 여신 오면요, 용을 잡아. 용 잡는 게 계시는 몇 장 있어요? 어? 아까 교도 했지요? 무슨 줄로 잡아? 철사줄로? 어, 쇠사슬이야, 철사줄이야. 꽁꽁 묶었어. 그 어디다 집어넣어버렸어? 어? 무지경에. 무지경이 지옥 불못이요. 뚜껑 덮어서 도장 찍어서 예수님을 캐요. 얘 뱀새끼야. 천년 있어. 조금 또 쓸데가 있으니까. 또 쓰려고요? 마지막 또 무궁새가 돼 조금 쓰고로. 그래서 20장 11절에 백보자 때도 나왔어. 응? 마귀가 역사. 여러분 마귀 따라갈 거요? 예수 따라갈 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으로 안 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3년 따라가도요. 예수가 안 보이고 돈만 보여. 예? 아,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긴다. 유다가 납니까? 그래 너야.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제 지옥 간다 그러네. 참 신장이 강신장이야. 가른자 신장이 펄펄 뛰지다 너. 귀신 들리면 당당합니다. 예? 서울에 대도 조세형 있죠? 목사요. 근데 설교하다가 담 넘어와서 다이아몬드 훔쳐봐. 그래서 팔아가지고 자기 교인들 나눠줘. 그럼 뭘 하냐? 아이고 교인들 가난해서 굶어 죽는데 둘 다 도둑놈 들고 훔쳐다 주는 게 뭐 틀린 게 있나요? 그게 목사요. 고문 대장 이것이 이 근원인가? 그것도 목사야. 무슨 세원이 또 목사야? 이 가짜 목사가 많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 간판 파는 것 같아. 유태인들이 성질을 파듯이. 그 예수를 가지고 예수 욕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그 문제는 크게 세수도 문제야. 예수는 간판 붙이고 영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더블 CC야. 그 이제는 위에서 보든지 성경제 보든지 이 땅은 전부 불태워 불사기 밖에 없어. 불태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집에 이제 계속 20장에 천인한 거고 무궁시에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먹고 쫓겨나가지고 뭐 거기 갈 수도 없어요. 썩었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과 먹을까봐 혹시 밤에 와가지고 아주 문을 탁 걷어버리고 하얀동으로 지켜 불칼 들고 천사가 누구도 이 생명과 못 먹는다. 근데 생명나무 예수가 아버지 본을 받고 야 독생자 예수야 가라. 우리가 만난 사람들 살리 아니 불쌍하잖아. 그래서 아담은 지옥 안 가요. 왜?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구원의 약속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 4천년 만에 아담이가 십자가 밑에 와서 제사 받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고맙죠? 나 먹고 천국 갔다. 응?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사랑받고 천국 갔다. 여러분은 선악과 먹어서 안 먹었어요? 먹었지 그 새끼니까. 응? 아담 후손이 이게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육이 변화하느냐. 예수 피를 발라주고 빼닥이 초막기를 먹으면은 오케이. 이게 오케이야. 응? 6.25 때는 미군이 지나갑니다. 우리 동네로. 응?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이 기쁨이 그 배워서 기쁨이 가면 뭐 비스비스겠다 뭐 초콜릿도 뭐 껌도 껌을 그 껌 하나 얻으면요 한 달씩어요. 그 냄새가 참 좋은 껌이야. 그 국산 송진껌은요 한 시간씩만 냄새를 못 씹어.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쁨이 가면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도요 나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했어요. 그 구할 거요 덮어둘 거요. 문제가 뭐요? 사망 영생 문제. 사망을 벗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담이 벗었던 그 빛의 옷이 예언의 등불, 예언서 16권을 다 받아먹으면요, 그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입혀가지고 조상의 법에들 원죄, 육체 사망이 없어지면요, 죽을 수가 없어. 왜? 옷을 바꿔 입었어. 예? 아담이 선악하고 자기 영광 빛과 바꿔치겠거든. 그 예수님 바꿔줘서 봐서. 그래도 우리는 안 죽고 영생 복락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 했어요. 이 본문이 줄거리 그래. 장세기에서 망가졌는데 예수가 69일에 기름부음 와서 대제사량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제 오신다고 기다려. 그 오실 때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근데 만나는데 그냥 아니고 10,000년인데 5,000년은 안 되고 5,000년 만나주는데 등불을 들어야 돼. 그게 베드로 후서장에 예언의 등불을 들라고 성령이 알려줬다고요. 그 본문 가세요. 자, 22장 6절에요.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 여기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종들이 이제 모세도 종이고 아브라함도 종이에요.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미 된 거는 신약성경에 천국은 끝났고 남은 건 될 것만 남았어요. 그 될 것은 수르바벨인이고 된 것은
베드로 청동교세요. 시대가 그러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요. 율법은 쟤는 알려주지 못해요. 예수 만나러 가라고. 너 쟤 깨달았냐?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께 가면 아갑의 사랑으로 안 따진다. 안 때린다. 무조건 용서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근데 영혼이 살았어요. 그 찬송가는 전부 가사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찌 벗고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렇게 불렀죠. 내 육체가 그런 거 없어요. 신약시대에 찬송가에는. 영혼 곧.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은 뭐요? 열쇠 받은 장 본인이 성신이 입을 열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는 불같이 썩는다. 이사 40장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살아서 있는 사람은 영혼이 안 죽는다. 그 계시록 증거 마치면 주님 만난다. 그 선지 영이 하나님이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예수님과 사도행 관계가 중간에 누가 책을 갖다 줬느냐? 천사가. 지시했다. 천사에게 지시했다. 하나님 책을 받은 예수가 요한에게 받으신 게 아니고 천사를 중간에 해가지고 야 천사야 요한에게 이 책을 알려주라. 그래서 썼어요. 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분이 누군데요? 창조자 예수님인데 두째 아담 오시는데 이 책에 이 책이요? 제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예언서요. 선지서요. 율법서가 아니고 복음서가 아니고 역사서가 아니고 단순히 16권 예언서 남은 거 초막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무슨 복이에요? 생명 갖다 먹고 영원히 사는 보석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집은요 아무리 뭐 호텔 좋다 해도요 비극 안 됩니다. 예? 비극 안 돼요. 이 세상의 육체 이 건물들은 몸을 잠깐 쉬게 하는 육체의 집이지 여기 계시록 20장의 이 집은 부활된 몸이 영원토록 즐겁고 기뻐. 그 집에 살면은 슬픔도 탄식도 없고 항상 웃음만 나오고 힘이 펄펄펄 솟아 막 이 샘에 수돗물 솟아. 예? 그 생명도 샘이요. 예수가 생명 자체다. 생명나무 열매다. 그 요한복음 6장에 영생떡을 주리라 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먹던 버릇떡만 줘요. 뭐 영생떡 없는데 어디서 사옵니까? 영생떡 공장도 없으니 듣지도 못했어요. 야 영생떡은 인자가 주지. 인자가 누군데요? 내가 인자지. 인자는 아버지 도장 찍었어? 안 믿어요. 그 씻다가 죽을 때 영생떡 주는 거예요. 그 피로 속죄가 되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 남았어. 사도 요한이는. 사명자 보안에게 남았어. 베드로 야고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참 사랑이 넓어. 배신자를 말이야. 살아갔어. 야 고기 못 잡았지? 이봐. 이봐. 나하고 같이 가. 고기 잘한 고기 잡자고. 그 코가 쑥 빠져가지고 부끄러움이 다 챙기시라고. 여기 사람 다 도망가도 나 베드로 안 갑니다. 장청 써놓고는 사탄이 옆구리 각진에게 어이구 떨고 가버렸어. 예? 여러분도 베드로 동생이거든. 똑같아. 괜찮아. 7번 넘어졌어요. 걱정 없어. 8번째 일어나면 되거든. 차로 보고 가야 돼요. 잠언 24장. 자, 이 솔로몬이가 박살 났는데요. 성령의 역사님께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응? 시편 다음에 잠언이요. 24장에 15절 보세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악한 자는 이제 사울의 왕권을 버림받을 왕권이요. 사탄이 사는 사탄이 쓰는 족보고 다윗의 족보는요. 천번만번 넘어져도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 왜? 이미 마음에 딱 맞아서 귀는 부는데 거둬 들을 수가 없어. 예? 여러분 손자가 막 도둑질하고 뭐 형무소 가도 내 손자 맞죠? 아니요? 맞아. 족보는 못 건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서 선하게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악으로 나오고 아벨은 선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악이 아벨을 죽였어. 그렇게 셋을 줬어. 세 번째 아들을. 셋의 계통이 예수 줬고요. 노아가 의인이요. 아브라함 의인이요. 이번 수르바비 의인이요. 예수가 의인이요. 그 의인의 계통은 마귀가 잡아가지 못해. 왜?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안 뺏기잖아. 자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안 버린다 그랬어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그 말씀부터 잡으면서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요. 그 기름군 왕이요. 근데 박살나서 뭐 앉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7번 넘어졌어. 7이 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많이 넘어졌다는 뜻이 일곱 번이요. 일, 칠자가, 칠자 수가. 보세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시인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되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왜 넘어져요? 의인은 왜 넘어져요? 안 넘어져야지.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지지. 아담과 후손도 넘어져야 예수가 일가를 생겨. 예? 이 사랑의 원리를 깊이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공인데 어떻게 죄인을 살려줍니까? 박살 내버리죠. 야 하나님이 뭐냐? 사랑 자체가 아니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약하다. 강하다. 자 의인이 일곱 번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일곱 번 몇 번이요? 여덟 번이지. 그럼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했지요. 그럼 하나 일 끝나서 그 다음 날은 7일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래 뱀이 뺏어갔어. 그 이 땅 안식 없어요. 그 다른 안식 주려고 모세 이리 와 이리 와 일곱 받아가 제 5계명이 무슨 계명이요? 어? 아니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 그것과 지켜야죠. 4계명이 그 1, 2, 3,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 지킬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를 때려 죽이라 그래요? 살인해라 가늠해라 도둑질해라 하지 말겠죠. 그 인간 계명, 인간 관계 계명인데 이거 10개를 다 범했어. 그래서 의인 하나도 없어 이 땅에. 그러게 위에서 의인이 와야 돼. 예수 의인이 와서 적 붙여서 다시 싹을 낙해서 열매 맺혀야 돼.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7일이 없어졌다. 그 다음 8일이죠. 그 다음 율법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언약 시대에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 봐. 앞으로 잘 들어. 아들 낳거든. 8일 만에 잘라버려. 잘라버려. 응? 뭘 잘라? 아들 낳거든? 가죽을 잘라, 차돌로. 그게 할례거든. 남자의 생식기. 근데 모세가 아들 둘 낳거든요. 근데 애기백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길가에.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칼 들고, 불칼 들고. 그게 시뽀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잊어버렸구나. 차돌 갖다 아들을 양피를 딱해가지고 피가 칠칠하는데 모세한테 던졌어. 그렇게 하나님의 칼을 거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즉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어요. 너 왜 할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드라가 남편 살렸잖아. 응? 그 주력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낳거든 7일도 아니고 꼭 8일날 양피를 베라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7자 수천 없다. 너희들이 새로 예수를 영접하는 게 8일이다. 그래서 예수가 7일 안식을 그러면 죽으면은 부활이 8일이요. 그게 답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는 구약인데 예수는 손으로 안 하고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 옷에 가서 너희는 허물이 덮여지고 죄인 개수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요. 그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날짜가요. 그러면 일곱 번 넘어져도 걱정 마로. 예수가 일어나가지고 가면 따라가면 돼. 그럼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 죄 죄주가만 창피스럽게 죄를 다 없애려고 대신 죽었잖아. 죄는 한번 갚으면 돼요. 그래서 죄를 빚으라 했어요. 빚을 갚는 심정을 갚고 어? 그럼 여러분 빚을 한번 갚아 두번 갚아. 그게 빚 갚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야 돼. 빚 갚았다는 거 안 받으면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돌아온다고요. 율법이 우리 죄 가서 내려가면 예수님이 야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율법이 쪽 돌아버려. 십자가 영수증.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은 그 뒤에 생명나무 왔다 생명나무 여덟 번째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내가 금방 깨달았어요. 잠언 24장을 여러분들 처음 듣죠? 아 처음 듣 이런 소리 처음 듣잖아 오늘 맞다니까 원리가 어? 여러분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넘어진 자랑이냐? 자랑은 아니지만은 안 넘어질 수 없어 넘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무작 법 없이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못 받을 건데. 그 하늘의 사랑 나도 못하겠다 쓸데없는데 갖다 부어줘버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썩을 것이 변화돼서 같이 살게 됐다. 그것도 보석집에서 산다. 아이고 다이아몬드 반지든 게 금방이면 보석집에서 산다고 내가 달라해서 그걸 준다고 해 받는 거지. 예? 여러분 천국 알아서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뭐 그게 천국이 지옥일 걸 알았죠. 알았죠. 그 본문 가봅시다. 자 선지서는 결코 될 일인데요. 복음서는 이루어진 거고 응? 역사서는 이 구약 역사고 응? 그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 책입니다. 저 책이 아니고 이 책은 하나님께 받은 예수의 계시
선지서 요한계시록 작은 책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여러분 못 지켜요. 여기 온 지 몇 년 돼서 20년 다 넘었죠? 못 지켜. 왜 못 지키느냐?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렇게로 초막질 가서 하루에 선악과 박살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5개월 들어가면요. 변화성 돼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내요. 응?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신이 들려가지고 신의 사람이 됐어. 그 입에 불이 퍽퍽 나가. 그러니까 다 따라와 세계가요. 알았어요? 그렇게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역사요. 예수님은 큰 지렁이야. 부인도 없어. 예수님은 노총각이라 그 밥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전도 하겠는데 배고파. 그 아버지 말이에요. 남편이 눈치 보이 한 번 더 보이지. 예? 예수님이 미남인데 남자를 좀 못생겨도 미남인데 그 아버지 저 부인 남녀가 사는 가정에 가서 밥 주세요 하면요 남편이 저 어떤 놈인데 맨날 아침부터 밥 먹도록 하면 그 마누라 눈총각이 안 되겠네. 아니 남편은 집에 가부지 가면 힘 안 들어. 그래서 그 가부가 또 많이 주면 많이 먹고 그 전도 3년 했어요. 노숙자로. 그전에는 요셉이 집 얹혀 살았던 30년 걱정 없는데 해결하고 나오니까요 그 요셉이 못 가고 일 많아가지고 그 집집마다 밥 얻어 먹고 그래. 우리 형님이 나는 밥도 얻어 먹을 데도 없어. 응? 이 동네가 밥 늘 축가 더 안 줘요. 멀쩡한 놈 밥다를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진감내요. 고 쓸고자 진 다할진자 쓴 것이 다 가면요 감 달감자 올레자 담기 뭐요 이 계실 이 시방에 무궁색의 단집이야. 꿀떡에 꿀떡. 그리고 이 예언을 지켜낸 거예요.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는 아니고 응? 사도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황공 감사해서 천사는 우리 종이요. 천사가 우리한테 절해야 되지 우리가 천사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몰라가지고 착각해서 천사가 소식 주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고 고마워 천하게 천사가 내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하래. 순서가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예언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지킨 자 13사지명이죠. 응? 함께 된 종이니, 예? 그, 우리가 높아요. 선상은 높아요. 그, 다니엘 12장 봐요. 남방에 찌르면 북발잖아요. 그때 우리 유다를, 다니엘 백성, 유다 백성에서 천군 미간이 동원돼요. 이 재단은 천사가 지켜요. 응? 그 용이 막 입을 벌리잖아요. 그, 누가 잡혀가면, 막! 이게 내가 애가 찾아온다고요. 천사가 힘이 세. 예? 히브리 2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영이라 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비서에 비서. 경호원, 경호원. 대통령 지키죠? 대통령 경호원이 지켜요. 예? 근데 자지 처리는 박 대통령 못 지켰어. 먼저 맞아 죽었어. 권총에. 김재기 권총에. 예? 방심했지. 아니, 하나의 뜻이야. 유신 끝나는 것이 전삼년 끝이란 말이야. 5개월만 남았거든. 이제, 박씨 정권이 끝나면은 불금증으로 나는 그 말이 있는데 내가 아직 못 찾았는데. 듣긴 들었거든요. 바가치가 깨지면요. 홍동지는 홍동지. 불금만 온다는 거야. 북방 온다는 거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컴퓨터 찾든지 정감독 찾든지 찾아가지고 그 성경도 그래요. 응? 유다의 사명 끝나면요. 그다음 북방 와서 청소에 간다고요. 청소 10일 동안. 그럼 우리는 5개월에 모아가지고 하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동방역사한테. 그 이 책의 예언이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어요. 분명히 한 사람 알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저 있죠? 응? 하나님 비밀 선지에게 알려주고 하지. 선지 대표가 했거든. 대표가 인을 가져나온 구의사 재단의 대표 재단이에요. 이 애굽땅 중앙 재단이요. 자, 10절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는 이 책을 열어놓으라는 거요. 그 이날까지 안 열었어요. 그 봉할 때가 있고 열 때가 있어요. 그 봉한 거 봅시다. 다니엘 12장. 자, 여기는 봉하랬겠어요. 다니엘 대선지인데요. 12장. 1절에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도 이 지구촌 생기고 이런 한란 없다는 거요. 그때까지 없던 한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특을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거 순교자들이요. 1차 부활인데요.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가랑유다 같은 건 이거 부활하면 지옥으로 바로 가요.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변화성도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새벽별이요. 많은 사람 전도해야 돼요. 예? 구이사 오세요. 인을 맞으세요. 동방역사 합시다. 가난도 가지 되세요. 머리들을 받으세요. 인을 가지세요. 이게 우리 전도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이렇게 예언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아 리본 묵시를 봉해. 인여지마. 지금 말해도 알아듣지 못. 니도 몰라. 그 받은 쓰라 기록을 해놓고 봉해놔. 그게 4절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에 계시옵기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이 뭐요? 풀로 붙여버려. 못 보게끔. 예, 편지 보낼 때 봉함하죠. 풀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S자 이거 아무도 못 듣는다. 그래야 되네. 그래 버리. 만약에 편지가 봉하지 않은 거 하면 중간에 다 본단 말이야. 다 보죠? 그 보도 광고장은 안 보게. 그냥 보려면 보든지 비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각자 비밀이잖아요. 비밀 편지 보낼 때 꼭 봉해야 돼요. 그래도 그것이 판도 날까봐 아주 막 등기 편지로 막 속달로 막 배달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절대 남이 못 보게 비밀로. 그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되던 그때까지 봉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니엘서 해석 안 남았어요. 제가 74년도 해석했는데 전 3년 언제인지 5개월이 언제인지 후 3년 언제인지 다 밝혔잖아요. 다니엘 7장 8장 여기. 예? 그러니까 다니엘 9장에 70년이 예루살렘 박살 났는데 70주가 나온다고. 70주. 진짜 회복은 70주지 70년 아니다. 70년 끝나고 술법에 가도 구작이기 때문에 안 되고 70주에 재림표가 와야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오. 에덴에서 회복된다. 그럼 이 글을 봉함하라 했는데 또 덧붙여서 말씀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요즘 교통수단이 빨리 가죠. 배 타면 미국 석달 가요. 비행기 타면 몇 시간만 가요. 15시간만 가지.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빨리 왕래할 데가 없어요. 또 말이 지식이 되셔가지고 전화가 나와 전화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식이 세계가 몇 초 안에 착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다 퍼져버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됐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보니까요. 나 다니엘이 본 적 두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깊은 언덕에 유브라테강 하나는 저편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실군 자 예수님이요. 세마포 입었어요. 신랑이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러니까 언제 미간이 동원되고 언제 천삼년이 끝나고 언제 새시대 가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오. 강물이 두 사람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 예언 중에서 묵시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소리 있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질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천삼년 반이요. 증거 마치면은 예, 본인 다 봤다 이게. 그럼 후산의 반이 1335일 지나면 새시대 간다. 후산의 반 지나면 그 70을 플러스 1260일 더하기 75는 1335일이요. 보세요.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민분에 세울 때부터 1290일 예? 1290일 지날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 누가 합니까? 예? 1340은 누가 하냐 말이오. 다니엘이 아니면 몰라요. 그 2600년 전에 형님 다니엘이 받은 비밀을 지금 동생이 와서 하고 있다고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지만은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나도 놀랄 일이거든요. 내가 신학을 나왔어요. 내가 대학을 나왔어요. 내 학벌이 고등학교 중퇴요. 다 아는데 뭐 감출 거 뭐 있어요? 근데 세일수도 나와서 그래도 7년 동안. 그게 잘한 거야. 우리 세일수도는 하늘신학이요. 이래 내가 위에서 직접 선택받고 가지고 계시록 받고 나를 경상도 사는데 강제로 잡아다가 7년을 가르쳐줬어요. 예? 그래, 다 가르쳐주고는 나 사명 끝났다. 나 예쁜 데 간다 하고는 그러면 일곱도 없네 가더라고요. 72년 1월 1일 순회 안수라 72년 8월 7일 예표종 별세 맞지요? 사실이요. 우리 그걸 발자취요. 지금은 몰라요. 미친놈들 하지만은 이제 역사 터지면요. 당시 폭광 뭐야. 당시 우리 계룡산이요. 우리 인해자 제자들이요.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윤차복이는 인해자가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난 중간에 빌려다가는 제가 써먹고는 앞뒤가 없어.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건 남 죽이는 일이죠. 예?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1335일이 끝나는 날이요. 여기서
죽으면 세세 불못 가고 여기서 살면은 세세 왕국 간단 말이죠. 종족 백성들 후산자는 그 보호받을 거고 한때도 만드는 전산녀만은 왕권이 가는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은 참 이 너무 할 말은 많고 말이죠. 여러분이 조금 알아듣긴 들어요. 내 마음의 세계를 내가 말이 어두워서 잘 못해 그런데 어? 그래도 괜찮아요. 일이 있다고 말하면 되니까 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믿으면 달라 이게 본문대로 믿어 달라 가감하지 말고 그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나팔이 좀 다시게 불어서요. 이제 마지막 나팔 사는데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어떡할까요? 불의로 갈 거예요? 선으로 갈 거예요? 근데 선으로 가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야. 어? 그게 문제거든요. 선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이 말 안 들어. 그렇게 우리 신랑이 잘하더. 이 마누라 꼴값이 이 선 아까워서 그런데 하소서 당신이 기도해. 아버지 내 피로 샀잖아요. 내 마누라요. 지금 선악과가 뺏겨서요. 곧이 불통이요. 그렇게 제가 고쳐주세요. 알아서 여호와이나 초막제 고쳐주지.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신부가 변화차게 되면요. 신랑 신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빨리 장고 오시겠대. 신부가 준비한 데도 빨리 장고 오듯 신랑이 호세아 2장 19절에 짝사랑해요. 열집파 사마리아 고멜인데 호세아가 결혼해서 보여줬어. 근데 아들 딸 놓고 도망갔지 마누라가? 어? 오늘 기독교가 WCC 도망갔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돈 주고 사와야 돼. 은혜 15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이거요. 잊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요. 물어봐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아요? 그냥 허송세일 뿐이죠. 왔다 갔다 놀러 다니고 뭐 떡 사 먹고 응? 관광 다니고 그러면은 줄 게 없다. 너는 뭐 하느냐? 나요 배고픈데요. 계시로 전하고요. 땀도 나고요. 막 돈만 생기면 계시로 책 샀고요. 막 새벽마다 교회 갔고요. 이리 와. 너 면류관 봐도. 일한 대로 갚아준대. 일한 대로. 따라서 이렇게 될 줄 아시면은 다 바칠 건데 악불상 내가 내게 속았다는 거야. 그 자신을 지켜서 우상이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내 자신이 우상이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썩을 몸이에요. 위에서 생기고 와야 이 예언의 말씀 비춰야 사망이 날아가고 말씀이 세마 꽃이 된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일한도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니라. 똑같이 합시다. 그 나머지는 오후냐고요. 문제는 옷을 좋은 걸 입어야 돼요. 세상에 머카트가 옷이 날개락했잖아요. 그 세상 옷이 뭐가 날개요? 제일 비싼 옷이 1억짜리 있어요? 1억짜리? 있지요. 보석 달면 1억짜리지. 보석 달면 1억짜리 되지. 근데 그거 입으면 몸이 뭐 격동이 와요? 무슨 뭐 감동이 와요? 뭐 감하고 와요? 뭐 배가 불러져요? 은혜가 내려요? 비싼 옷 입으면 아니에요. 그러다 바벨은 옷이고 성경 옷은 예수 옷이에요. 그래서 11장 성가 풀고 현금 드립니다. 성가 11장입니다. 한란의 고통을 나를 잡으며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 보이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에는 저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안전한 승리에 대가를 부를 것 저 예수 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완전한 그 사랑 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저 예수 뿐일세 저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이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이세 완전한 승리에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 뿐이세 크고도 강하고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천하의 상세여 완전히 멸함은 저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시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대가를 부를 것 저 예수 뿐일세. 기도드립시다. 무너진 에덴 낙원을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세워서 복주시려고 언약하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 따라서 오셔서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울면서 가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서 화려한 황금보석 도성에서 영원히 살자고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여기에 다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자신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의 인도는 따라서 감화 감동받고 조용히 머리 숙여 묵상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어디든지 어린 양이 있다면 갈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 읽겠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 될 것이니 오늘까지 복에 나섰다가 이제 74년 구의사 재단에서 인을 주소서 열렸나이다. 하늘문이 열렸나이다. 성경이 열렸나이다. 수렛바벨 머리돌로 태산이 무너지고 75년소 승리의 깃발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풍요를 먹고도 징조를 보고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믿음 주소서. 모든 것이 세계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믿고 하늘로 가실 때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변만배 보상하사 차고 넘치는 안식세계의 기업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강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완전한 일곱령의 기름붐의 역사로 부름받고 중앙계단 올라온 귀등들 남녀종들 심령심령 후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